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동경만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불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된 다음에 삶은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다음에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도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부자가 뭐죠? 뭐 일반적으로 좀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삶이죠. 자,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렇다면 포르쉐 이상. 진짜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포르쉐 이상, 혹은 집, 한 15, 20억 이상의 집, 전망이 좋은 집, 그런 데 사는 그런 삶이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자의 삶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막연히 동경을 하고 꿈을 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미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뭐 부자라고 해서 황금으로 처발라진 그런 스마트폰을 쓰나요? 아니죠. 부자들도 스마트폰에서 살수 있는 건 뭐죠? 그쵸. 요즘 같으면 아이폰 XS나 아니면 갤럭시 S9 노트나 이제 곧 나올 갤럭시 S10이죠. 부자들. 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들도 쓰는 폰은 그거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이미 살수 있어요. 가질 수 있고, 실제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처럼 포르쉐나 아주 좋은 집을 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쓰는 그것과 똑같은 스마트폰을 지금 샀거나 살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면 어떻던가요? 가지기 전과 가진 다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던가요? 가지기 전에는 그걸 굉장히 열망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아, 저걸 사고 싶고 막 기대감이 차 있지만 막상 그걸 사고 뜯어서 볼 때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지만 그걸 실제 한 일주일, 이주일, 한달 정도 쓰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이폰 X나 뭐 갤럭시 S9 노트에 대해서 막 진짜 막볼 때마다 희열이 느껴지고 행복해 막 이런 느낌이 들던가요? 아니죠. 그냥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굉장히 그냥 무덤덤한 물건 중에 하나가 될 뿐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부자를 꿈꾸는 그 삶,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그 삶도 사실 그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포르쉐 타는 것, 그다음 부유한, 그러니까 전망 좋은 그런 집에 사는 것, 그것 자체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경험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갈망할 뿐이지, 그걸 경험한 그 사람들의 그건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갤럭시 S나 갤럭시 S9이나 그다음 아이폰 X에 무덤덤해진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삶이라고 하면 사실 그 정도잖아요. 뭐 포르쉐, 진짜 페라리 같은 건좀 예외고 그냥 포르쉐 정도 타고, 근데 포르쉐도 솔직히 깡통으로 사면 1억 안 되게 살수 있잖아요. 포르쉐를 탄다거나 아니면 한강이 보이는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한강이 보이는 집에 여러분들이 못 사나요? 아니에요. 살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어요. 자,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삶은 그러면 어떨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이폰 X나 갤럭시 노트 9에 익숙해지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에요. 그 물건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거나 그런 것이긴 한데, 그건 우리가, 부자가 아닌 우리가 그걸 동경하기 때문에, 와, 저게 있는 삶은 진짜 매일이 행복할 거야, 라고 느끼는 것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폰 X나 갤럭시 노트 9 같은 것에 막 매일 희열을 느끼지 않는 그것처럼 그런 삶이에요. 그냥 무덤덤한 일상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부자의 그들, 이미 돈으로 벌 만큼 다 벌어봤고, 가지고 싶은 것다 가져본 그 사람들은 어디에 희열을 느낄까요? 그걸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건다 가져봤다.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나도 물건을 가지고 싶었던 걸, 갈망했던 걸 가져봤는데, 그러면
그 물건을 가졌을 때 가지기 이전과 같은 기분이 계속 있었나? 그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굉장히 뭐 어떤 것이더라도 아마 계속 소유를 하게 되면 지겨워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무덤덤하게 된다. 그러면 부자의 삶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을까라는 것이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까요? 사실 부자들 중에서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된 어떤 진짜 쾌락을 느끼는 어떤 약 같은 것들, 혹은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성적인 관계들, 혹은 아주 일반적인 어떤 가족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부자들이 왜 저렇게 약을 해? 아니, 있는 돈 가지고 먹고 쓰고 그런 데만 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아니, 굳이 저렇게 골방에 틀어 박혀서 저런 걸왜 해?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 있잖아요. 실제 부자들이나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럴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 소유 욕으로 뭔가를 가지는 그게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다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가져봤자 뭐예요? 아, 저거 가져봤는데 그냥 뭐 사기 전에나 잠깐 흥분되지, 사고 나서 뭐몇번 쓰고 나면 무덤덤해지는 그런 삶. 그 다음에는 어딘가에서 쾌락을 찾는 거예요. 미친 듯이 진짜 이건 그냥 정신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그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 쾌락을 찾는 게뭐 이를테면 외국에서는 뭐 일부 허용된 그런 약으로 되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약에서 진짜 막 쾌락을 찾아버리는 거죠. 그건 또 소유욕에서 느껴지는 그런 쾌락과는 다를 거예요. 그런 쾌락은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건 그냥 무한한 어떤 성적인 오르가즘과 비슷하니까 그런 쾌락을 계속 추구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성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 뭐 이를테면 부자들 혹은 와, 저런 사람과 결혼했는데 왜 바람이 날까? 그런 경우 있죠. 진짜 우리가 꿈꾸던 그런 배우자,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떤 진짜 환상적인 남자라면 진짜 키 크고 멋진 남자인데 또 다른 남자와 바람나는 경우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와,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받들고 살 건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막 새로운 것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부자가 못 됐기 때문에 부자의 삶을 쫓지만, 부자가 된 삶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니까 더 특이한, 뭐, 다른, 기존의 그 소유 욕과는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근데 약에 취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그런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불법이고, 그다음 어떤 새로운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법적인 문제도 존재를 하죠. 그러면 그런 불법적이거나 혹은 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저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 외에 일반적인 부자는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까요? 뭔가 행복을 소유욕에서는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행복을 얻을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라는 걸 고민을 해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같아요. 지극히 일반적인 것에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죽어요. 얼마 가지 않아 죽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체 건강한 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요즘이면 수명이 좀 늘어나서 70대도 꽤 건강하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주에 관련된, 나사 홈페이지 들어가고 우주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관심 가지고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행성 간에 비교하는 그런 영상 보면 지구는 진짜 우주에서는 진짜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 걸 느끼면 굉장히 갑자기 먹먹한 기분이 들고, 와, 그러면, 아, 나란 존재는 굉장히 의미 없는 존재구나. 내가 굉장히 아둥바둥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막 현실에서는 막 치열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다 초탈하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현실에서 행복한 건 뭘까? 그러니까 소유욕이 다 끝난 부자가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까라고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그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부자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관찰을 해보면 진짜 별것 없어요. 어떤 가족 간의 관계,
결국은 내가 태어나고 나는 어느 순간 죽겠죠. 그러면 이 가족 간의 관계,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한번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사실 그런 속에서도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희열,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식, 내 아이 혹은 내 와이프, 내 부모의 어떤 행복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정말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누구 생일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케이크 예쁜 거 준비하고 막 선물 서프라이즈 준비해서 그 사람이 희열을 느끼고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막 좋아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 뭐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온 아이, 그 다음 내가 출퇴근해서 퇴근할 때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를 뭐 잘 안아주고 아유 오늘도 별일 없었지 사랑한다, 그 다음 우리 매일 보는 그냥 와이프인데도 그냥 아유 항상 사랑한다 좋아한다 손잡고 산책 한번 하고 우리 가족들 그냥 식사 한번 하러 가고 그냥 서로의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고 뭐랄까 그냥 인간과 인간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냥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관계를 보내는 거, 사실 그 정도가 부자들에게는 가장 큰 희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좋은 그랜드 하얏트나 신라호텔, 뭐 그런 유명한 호텔의 로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게 뭐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수십억 이상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돈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에서 로비나 근처에 이렇게 있어 보면 아주 노년에 뭐 이를테면 호텔 로비에 왔는데 도우맨이 문을 딱 열어줘요. 거기에서 내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호텔에 와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식사 자리. 그러면 로비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아 할머니 왔어, 어른들 왔으면 같이 좋아하고 인사하고 한번 안아주고 그런 다음 하는 건 그냥 호텔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 자리 한번 갖고 즐겁게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그리고 다시 헤어지고. 사실 이게 우리가 못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냥 우리 가족과 그냥 행복해하고 사랑해, 그러면 자식도 아빠 사랑해요, 같이 손잡고 어디 산책 갈까? 자 어디 저기 잠깐 놀러 갔다 올까? 그래서 그냥 손잡고 잠시 갔다 오고 그냥 마음에 있는 말 좋아요 사랑해요 자주 해주고 아 난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행복해요. 야 우리 자녀 네가 뭘 해줘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자녀도 아빠가 이렇게 해줘서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삶 속에서 그냥 가족 간에 주변 사람들 간에 이런 관계 자체가 어떤 감사의 표현을 받고 혹은 좋아해주고 혹은 슬플 때는 같이 울고 막 눈물이 날 때는 같이 그냥 껴안고 펑펑 울고 그냥 이런 관계 자체가 이제는 뭐랄까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걸 부자는 깨닫는 거예요. 왜? 부자는 이미 소유욕도 다 넘어봤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쾌락 혹은 이런 것들은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저런 것들 이미 경험해 본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를 해나가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뭐가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그 관계 속에서 더 많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많이 표시하고 그들과의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는 것. 사실 그것 말고 부자의 삶에서 크게 막 진짜 다른 건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맨날 페라리 타고 미친 듯이 한 300km씩 달리면 500km, 300km씩 하루에 1000km씩 달리면 행복할까요? 피곤하죠. 아니에요. 좋은 차 있고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한강 계속 내려다보면 우울증 걸려요. 바닷물 계속 내려다보면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삶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강이 저도 이제 한강이 진짜 한때는 로망에 빠져서 한강이 완전 그냥 창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쭉 보이는 곳에 살아봤는데 그게 처음에 이사 가는 날은 진짜 뭐랄까 기분이 뭉클해요. 이렇게 그냥 창가에 이렇게 넓은 벽
통으로 된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면 그냥 멍하게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막 유람선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뭐라 그러죠? 그 윈드서핑인가요? 그런 거 막 타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주변에 한강 주변에 올림픽대로 있고 강변북로 있고 거기 차들 다니는 거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으면 되게 시간이 잘 가고 그냥 즐거워요. 즐거운데 중요한 건 그게 얼마 안 가요. 금방 익숙해지고 그냥 일상이 되면 굳이 그거 들여다보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너무 내리쬐니까 블라인드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가끔 이렇게 쳐서 오늘 눈 오네 비 오네 라고 해서 볼 뿐이지 오히려 안 봐요. 일상이 되어버리면 안 본다는 거예요. 소유욕도 사실 그냥 그게 가지기 전에 그 갈망이 있을 뿐이지 가지고 난 다음에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부자의 삶을 갈망하지만 부자의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미 삶의 마지막에서 추구하는 이게 가장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는 그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아 저걸 가지는 게 중요하지 저 집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와 저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저렇게 돈이 많은 게 중요하지 매일 저렇게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없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돈이란 건 한 2억 3억만 통장에 꼽혀 있어도 삶에서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가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부자들이 쓰는 아이폰 X나 갤럭시 좋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무덤덤하잖아요. 네, 페라리나 좋은 한강이 내려다보는 보이는 집도 사실 그거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그럼 그 다음은 뭘 것인가 라고 찾아보면 쾌락적인 거, 성적인 특별한 다른 것들, 그냥 본능에 가까운 그런 것들, 아,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 다음 수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든지 누워 잘 수 있잖아요. 백수들도 하루 종일 누워 잘 수 있는데 누워 자면 행복한가요?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누워 자고 있으면 허리 아프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 본능적인 것들 다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사람들 간의 관계, 내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 막 희열, 그 기분을 같이 즐거울 때 같이 행복해서 박수치고 그 다음 나의 마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 슬플 때는 같이 막 펑펑 울고 껴안고 펑펑 울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는 진짜 같이 펑펑 울고 그 사람들과의 추억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행복을 막 얘기를 하고 행복할 때도 얘기하고 슬플 때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관계 결국 그게 약간 한 단계 벗어나 있는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결국 그럼 누구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할까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는 그리고 어디 놀러가고 그 추억을 같이 서로 공유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부자들이 뭐랄까 누리고 하고 누리는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못 가지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돈 없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도 그런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랑 행복해. 당신과 같이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 자녀, 네가 내 자녀가 되어, 아이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러면 아빠여서 고마워요. 엄마여서 고마워요. 같이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가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사줄까? 그러면 아이는 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아이에게 그거 사주면 아이는 그거 너무 행복해하고 우리도 아이에게 그걸 사줄 수 있어서 별것 아닌데 먹는 거 젤리 같은 거 하나 사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도 더 행복하고 우리 가족 속에 이게 사실은 부자가 원하는 삶이에요. 궁극적으로 부자가 마지막에 원하는 그 행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자가 마지막에 원하는 그 행복을 얼마든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데 우린 누릴 수 있는데도 부자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정말 갈망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린 누리지 못해요. 왜? 부자들은 치열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못 보내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돈이 있으니까 자식은 외국 가 있고 많이 오래 떨어져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노년에 늘지막해서 이제 가족도 다시 오고 그렇게 이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같이 한 나라에 살지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굳이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족과의 이런 행복한 관계가 가장 소중했구나라고 깨닫지만 그게 좀 늦었죠.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그 가족 간에 행복했던 그 끈끈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는데 아이 지금 때리는 거 우리 엄마가 지금 안 박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니킥을 날리는 건가? 여튼 그런 게 가장 행복한
건데 부자들은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 누릴 시간이 많지 없죠. 그러다가 그걸 되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제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했어야 되는 그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부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끝에서 갈망하는 그 행복이 뭔지를 우리는 알기만 하면 지금도 누릴 수 있는데 우린 그걸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뭘까요?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부자가 되길 갈망하는 그런 거, 돈이 많아지길, 아 내가 저거 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계속 가서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 있죠. 가까운 가족과의 끈끈한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들이 꿈꾸는 마지막의 즐거움이에요. 그거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마음을 표시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 와이프나 남편에게 안아주고 사랑해요. 고생했어요. 수고해요.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고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자식에게는 우리 아이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안고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 아이로 와줘서 고마워요. 건강해줘서 고마워요. 항상 안아주면서 얘기를 해요. 아이도 나중에 크면 그렇게 마음을 계속 표시를 하면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거 사주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싶은 거 주는 그게 행복이고 아이가 아빠 앞에서 야 너 이거 재롱 한번 떨어줘 이거 잼잼 한번 해줘 해서 그거 따라해주면 그게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부자들이 꿈꾸는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린 그거 돈이 아직 부자처럼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부자들이 원하는 삶을 우린 지금 누릴 수 있는데 우리 눈앞에 바로 있는데 우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린 지금 부자들이 꿈꾸는 그 마지막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당신이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에게 저기 멀리 계신 아빠 엄마에게 전화해서 아픈 거 없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뭐 이번에 내려갈게요. 뭐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계세요. 자, 빙판길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시면 다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른들 만나면 아기처럼 재롱도 한번 떨어주고 장난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어른들 손 못 잡아봤잖아요. 가서 한번 손도 잡아보고 거칠거칠한 손도 한번 잡아보고 어른들 싫어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저런 물건도 한 번씩, 선물도 한 번씩 사드리고 싫다고 싫다고 얘기해도 다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 가치가 있고 쓰이고 말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가족과 감사 표현, 마음의 표현 많이 하고 기쁠 때 슬플 때 그 시간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게 인생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부자들이 가장 갈망했던 그 행복일 거예요. 그 행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지금 당장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누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자의 삶을 꿈꾸고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잔소리 같지만 세상을 살고 돈에 조금 여유가 있어 보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너무 부자만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 목돈 만들어서 그걸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가 돈 날리면 여러분들은 소유욕이 뭔지 이런 걸 다 깨닫기 전에 다시 또 미끄러져 내려가서 다시 또 기어오르는 그 고통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소유욕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아 이게 별 의미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것만 느끼면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에 목을 메고 그 투자를 하면서 잘못해서 미끄러져 내려버리면 소유욕을 깨닫기 전에 계속 소유욕에 더 집착하는 불행한 현실만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돈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안해, 불행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꼭 이런 조언을 잔소리 같지만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